닮았어요. 안녕하세요. 아 그래 이화야. 아니 가족 같아요. 바바바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규진이고요.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란 무려 국적이 두 개인 이중 국적자 욕심쟁이 후후후. 네, 규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자, 다음요. 네, 저는 다소 외국인처럼 생긴 한국 사람 농담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게 몽땅을 만든 첫 그 창단 멤버예요. 저는 개그맨 김숙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. 4천만 땡겨드릴까? 닮았어요. 예.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가나 씨요. 자, 하지 마세요. 뭐 질문할 건지 알 것 같아요. 자, 가나 씨도 혹시 여자친구 있는지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물어봅니다. 맨날 시청자 중에 돼.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. 지금 없어요? 네. 그 다음에 또 공석이네.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? 있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여자분들 다 아름다워요.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던 분이 있습니다. 악수로 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악수로. 예, 갑니다. 꾸덤 규정. 예. 축하드립니다. 김태우 씨 축하드립니다. 아니 저기 반갑습니다. 나영 씨가 삐졌어요 지금. 그리고 우리 레인보우 여러분들도 지금 실망할 거고요. 왜 태우 씨가 제일 좋아하고 보고 싶었습니까? 네. 완전 팬이에요. 팬이요? 순수하게 팬으로. 어렸을 때부터 가수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김태우 씨 노래를 진짜 몽골 있을 때도 듣고 진짜 김태우 씨랑 만나보고 싶은 그게 마음이 있었어요. 진짜 태우 씨 목소리를 진짜 영혼을 울리는 네. 완전 매력적이에요. 여기는 스타킹이거든요. 네. 네. 스타킹 이 무대는 기준을 만드는 무대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뭔 다 이루어지는 무대인데요. 가나 씨가 태우 씨랑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면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? 부르시겠습니까? 네, 여기 드리겠습니다. 가나 씨와 태우 씨의 아름다운 듀엣 무대 큰 박수를 제거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혼자죠 비 내리는 오늘 눈을 감죠 괜찮아지겠죠 자꾸 이 유머에 눈물이 내 눈에 고여 떨어지지를 않죠 보이질 않죠 난 볼 수가 없죠 근데 왜 자꾸 그녀의 미소만 그녀 모습 지울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꼭 하고 싶은 말 하루에도 몇 번씩 oh yeah 가슴에 지쳐 예예예예 하루 지나가며 아름다웠던 그녀 모습 지울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비 내리는 오늘